자, 여러분 고품격 요리 쇼입니다. 시어머니 표 탕국 요리 경상도식. 직접 다 고향에서 구하신 거예요. 진주에서요. 그 문어가 그렇게 생겼었구나. 저는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잘라놓은 문어를 해주셔서. 문어요? 말린 문어인가요? 와. 말린 문어 신기하다. 와, 완전 예술이다. 저런 문어를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재료를 다 보내주셨어요. 와, 그리고 이것도 우리도 이렇게 고추냉이 껴가지고. 와, 이런 거 처음 봐. 이렇게 큰 거. 이거 찐 거죠, 어머니? 이거 쪄서 이렇게 고추냉이 껴서 한대. 와, 냄새도 너무 좋다. 약간 집 냄새 같이 섞인 게. 그렇지. 아, 맛있다. 쪄서 말린 거구나. 웬일이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맛있었구나, 탕국이. 저렇게 평상시에도 이제 그 신랑 외갓집에서 그 외할머니가 반찬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어머님도 식재료가 올라오면은 저렇게 해서 주세요. 진짜 사랑받는다. 진짜. 저 경상도에서 뭐가 이제 많이 올라오나 봐요. 좋은 것들이. 식재료, 멸치도 직접 그 어부한테 부탁해서 바로 막 아까 올린 거 막 이렇게 올려주셔서 멸치도 다른 데서 못 먹을 정도예요. 식재료가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 아니야, 아니야. 너 가서 앉아있어. 시어머니 최고의 시어머니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가서 앉아있어. 아, 네. 도와드려도 되는데, 제가. 어머니의 사랑이다. 아, 네. 진짜 사랑. 다 해주신다. 아, 이거 신기하다. 말린 피문어 이거 보양에는 최고야, 저게. 아, 요거를 그대로 넣는구나. 이걸로 씻어서 네. 네. 넣고. 새우 손질. 새우까지. 새우까지. 오, 맛있는 것 같아. 싱싱하다, 크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새우 깔래? 새우 깔래? 이거 까면 되는데. 새우 까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럼 요거는 내장도 할 수 있어? 다 해. 다정하시다, 되게. 많이 발전했네. 집에서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래도. 그거 저기 내장 좀. 어머님도 놀라시겠다. 네. 자기님이 이렇게 그럼요. 도와주는 거 아마 처음 봤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봤을 텐데. 네. 탕국에 물을 좀 작게 써줍니다. 물을 작게 해야 맛있더라고요. 애착 강아지인가 봐요. 네, 아니 강아지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야, 말린 걸 다시 끓이면 퉁퉁죠. 저 문어 육수로 이제 그 국을 끓이세요. 국을. 살아났어. 살아났어. 말린 게. 신기하다. 해산물은 말린 거 맛과 영양이 응축돼서 요리에 들어간 감칠맛이 더 엄청나지. 정말 맛있어. 최고예요, 최고. 피문어를 다른 도마에다가 이렇게 잘라. 잔잔하게. 그냥 잘라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정도예요. 그거 잘라가지고 당국에 넣어야지. 크다. 조금 많이 잘게. 어머니가 써는 스타일이 되게 잘게 썹니다. 왜 잘게 잘라야 돼? 왜? 그냥 큼직큼직하게 하면 그게 같이 떠서 먹어야 돼. 빨개 썰어야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 것만 들어갔어. 근데 어머님이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셨었던 분이신 건가요, 혹시? 전공이. 전공이 식품영양학과. 아니, 써는 게. 어쩐지. 약간 학사 느낌이 났었어. 석사입니다. 문어 육수로. 문어 육수를. 손질해서 잘라놓은 새우랑. 새우가 많아서. 거기에 잘... 새우랑 조개까지 들어가니까. 바다를 먹는 거. 귀한 식재료 다 같이 들어가. 와.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서 들어갔구나. 야, 독특하다. 두부랑 무랑. 정연 씨가 진짜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겠네. 그게 막 자연 조미료에 막 감칠맛이 그냥 입안에서 폭발해요.
진짜 보양식이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재료. 와, 탕국. 와, 재료도 푸짐한 거 봐. 야, 탕국이다, 이렇게 재료가 아닌 건 처음 봤어요. 아, 저 건더기. 너무 맛있어요. 야, 처음 보는 탕국이야.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